여러분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 네,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건강하세요. 건강해야 배텐 오래 보시죠. 건강하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효도, 건강. 그렇죠. 건강이 효자는 될 수 있습니다. 와, 이 시카고 피자 맛있겠다. 응? 어디 시카고 피자? 계속 뭐가 먹고 싶지? 그지. 이거 보고 얘기한 거야? 응. 아, 뭐가 막 먹고 싶다. 우리 고기 먹고 왔는데 예인이가. 응. 지은이가 고기 사줬어요. 예인이 뮤지컬 끝났으니까 고생했다고. 고기 사줬어. 집에 안 가니? 아, 예인이 안 간다 그랬고. 네. 전 내일. 내일이라고. 새벽에. 어, 새벽에 차례 지내러. 오빠도 못 가시겠네요, 라디오 때문에. 아니 근데 내일 오전에 가가지고 뭐 오리탕 먹으러 가기로 했어. 아, 오리탕 먹으러 가는 거죠? 응? 오리탕을 먹으러 나갈 거야. 어디로? 밥 한 끼는 먹어야 되니까. 우린 명절 뭐 식사 그런 거 없어서. 어디로 가세요? 뭘 어디로 그랬는데. 내일 한 3, 4시쯤에는 서울 막힐까요? 좀 막힐 거야. 서울 시내가? 내일? 시내도 좀 막혀. 진짜? 왜? 아, 아니 전 내일 갔다 내일 올라오려고 하는데. 아 내일 다, 내일 갔다 내일 서울 갈까다 본가 가려고. 아. 한국말을 못해. 내일 갔다가 그냥 저 내일 서울 올라오고. 시내 이동하는 거잖아. 아, 그 정도는 괜찮을 거야. 이제 일산, 분당 뭐 이렇게 경기도권으로 살짝 넘어가면 엄청 막혀. 우리 딱 경기도 가기 전인데 괜찮겠죠? 응? 경기도 딱 가기 전인데 괜찮겠죠? 희관 오빠가 댓글 읽으래요. 응? 응. 댓글 쓰셨나 봐요. 근데 뭔데? 그러니까 아이디를 안 알았지. 아이디 뭔데? 유희관 희유 아니야? 관음 희관. 유화라고 했네. 유화? 아 저기 있다. 어디 어디? 유희관 이유 29. 아 29는 뭐지? 29살 아니잖아요. 아 이 29살이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야? 등번. 등번? 아 등번호? 아 어, 등번호 왜 29번일까 궁금하다. 29에 시작하셨나? 2월 9일생이신가? 어 2월 9일. 유희관 이유 29 강퇴시키래. 강퇴시켜! 이건 오빠 즐거운 한가위 보내세요. 시속이 129km. 129km? 느린 거예요? 빠른 거지. 근데 막 야구 야구 선수들 진짜 빨리 던지는 사람들. 이게 빠른 거지. 빠른 거지. 아니야? 약간 그때 그 사태 같은데? 그 축구가 뭐였죠 오빠? 모르면 확신을 갖고 얘기하지 마. 아니 이거 빠른 거죠. 129면. 잘한 거. 아 이거다. 잘한 거야. 이거다. 골을 네 번 넣은 네 번 넣은 건 잘한 거. 에이 나 잘한 거야. 이거다. 아니 근데 아 많이 넣은 거야. 아 많이 넣은 거야. 많이 넣은 거야. 여러분 근데 많이 넣은 거야. 한 골 넣기도 얼마나 힘든데. 맞아 맞아. 그렇죠. 응? 왜 대답을 요구해? 아 나 오늘 왜 이렇게 머리가 왜 이러냐. 유관 채팅창 접속했다가 시속으로 극딜 당했네. 근데 희관 오빠 시속이 한 60이에요? 아니죠? 한 80몇 아닐까? 느리게 던지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속 80km. 느린 걸로 유명한 세 자릿수로 가야지. 두 자릿수로 어떻게 해야 돼 프로 선수가. 두 자릿수 정도 느리게 해야 뭔가 치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 세 자리는 하시는구나. 야, 이 명절에 진짜 얄모 조카들 있는 자리 잘못 갔다가 유희관 완전 개털리는 느낌인데 지금. 근데 이런 조롱이 있어? 엄청 빨리 던지시는 분들이 한 140 이렇게 던져요? 어, 140. 그거 나오던데 나 그때 어, 나 선수 봤는데. 어. 140. 네가 140이 나왔다고? 아니 340. 아, 선수들. 어. 170?
178? 막 이러면 안 돼. 178. 아니, 그. 키가 키가 많아. 성주 오빠 키. 몰라. 미치겠다. 오빠. 내가 유관이면 뛰어왔다.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 새, 어, 아니지. 새, 아니라고. 언니, 링크는. 와, 성주 오빠 잘생기게 나왔다. 오빠 잘생겼지. 나 오빠 잘생긴 말이 아 나 오늘 말하면 안 되나 오빠. 인물이 아주 오빠 잘생겼는데 인물이 훤하게 나왔어. 근데 오빠 진짜 잘생겼어. 그렇게 기대하고 어디 30, 한번 보자. 30대 그러니까 얼마나 잘생기게 나왔는지 궁금한데. 30대 조카가 굉장히 말이 열받게요? 열받 여기저기 다 열받게 하네. 뭐래 이건 오빠? 오빠 그냥 댓글 읽어라 하고 그 뒤로 말씀이 없으시네. 무섭다. 아까 그랬어. 지혜는 시구도 못하면서 점점. 오빠 키도 작으면서 이거 같네. 오빠는 아, 여기까지만 할게. 저 이 술 안 먹었어요. 저희 거의 술 먹은 것처럼 놀았어요. 근데 어 맞아 너무 어디서 먹었어? 저희 저기 강남구청 쪽. 아 저희 오늘 팡팡 울었어요. 너무 웃겨가지고. 너무 재밌는 일이 많았어요 오늘. 고기 먹다가? 고기 먹고 나오는 길에. 진짜. 이거 얘기해줘도 되잖아. 너 클렌징 주스 먹고. 아니 제가 올리브영에 갔거든요. 거기서 제가 좋아하는 사과 무슨 클렌즈 주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서 계산을 하고 카드를 꽂았으니까 그냥 따서 빨리 먹어야겠다. 목이 말라가지고. 그래서 계산 중에 제가 이걸 땄어요. 근데 거기 이제 점원분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난 내가 뭐 잘못했어? 왜요 이러니까 그거 먹으면은 바로 화장실 가고 싶어져서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약간 이거 프로듀스랑 비슷해가지고 막 이러세요. 아 네 저 이거 먹어봤어요. 아 그렇구나. 그 화장실 가고 싶으실까 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친절하시네 그래서. 근데 얘가 거기서 왜요? 제가 여기서 쌀까 봐. 아이돌다운 그 관리는 전혀 안 하시면서 지금 11월을 준비하는 건가요? 왜요? 저 지금 여기서 쌀까봐요? 제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건 아니고 아 드셔보셨구나 하고 아, 다행이다, 어, 다행이다 막 이러셨어요. 좀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왔죠. 거의 우리들이 울어. 그 나와서 울었어요. 그 하나 더 있었어. 이거 언니 얘기해봐. 아이고 또 왜 그 올리브영에서 그 계산하면은 그 점원분들 뒤쪽에 크게 이렇게 전광판 해가지고 이게 막 선정 같은 선정 광고 돌리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뭐 이 허벅지 셀룰라이트에 좋은 무슨 뭐가 이게 있어서 마사지기 선전이 막 나오는데 그 지연이가 이제 그거 보고 와 저거 내 살 같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아 그러니까 저희들 다 멍때리다 이렇게 보면서 와 저거 진짜 내 다리 같다 이런 얘기가 갑자기 옆에서 근데 제가 못 알아듣고 응 이랬는데 언니가 응이라고? 아 약간 뚱뚱한 다리였어? 셀룰라이트가 이렇게 막 있는 다리였는데 그래서 나와서 저희끼리 웃겼습니다. 너 지금 응이라고 했어? 내가 왜 뭐라 그랬는데 미안해 언니 사실 못 들었는데 대답만 했어. 거기다가 클렌징. 거기다 클렌즈 주스 이제 2타 연속으로 해서 깔깔 웃으면서 걸어왔습니다. 여고생이네. 아 그럼요. 뭐만 해도 까랄까랄이네. 그리고 고기 먹으면서는 저희 금요일에 생방송 한 거 보면서 그냥 웃겼던 거 했죠. 혜정 언니 막 따라하고 이거가 너무 웃겨가지고. 맞아. 그 얘기하면서 또 깔깔거리면서 웃고. 나 오빠 웃음 좀 찾아줘라. 오빠는 너무 이제 너무 그걸 잃었어. 순수함을 잃었어. 우리 원래 조카들 떠들 때 조용히 있는 거야 삼촌은. 추석이니까
내 말은 F. 그러니까. 마음만 청춘. 그래서 아직도 보고 계시나? 희관 오빠? 근데 희관 오빠 진짜 자주 보신다.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용돈 달라고 해. 유희관희 유희. 저희는 용돈 이미 받기로 했는데 희관 오빠만 카카오페이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오빠도 이제 랜선으로 보셨으니까 저희 네. 절하는 거. 저희 절 했거든요. 못 보신 것 같으면 앞으로 좀 땡겨서 보고 오세요. 커피차 보내준대. 어 맞아 진짜 커피차 보내주신대. 꼭 근데 혼자 안 보내고 오빠랑 같이 해서 보낸다고. 근데 나랑 먹는 거? 돈 쓰는 건 배송제랑. 우리 그거 하는 날. 응 콘서트 하는. 네. 나 왜 자꾸 뭐가 먹고 싶지? 그냥 끝나버리고 다 같이 먹으러 가면 안 돼요 오빠? 아 명절에 없으니까 혼자 못 먹는구나. 고기 먹었다면서 뭘 또 먹어? 또 먹고 싶어요. 나도 고기 먹고 왔어. 막 계속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도. 고기 뭐 혼자 드셨어요 고기? 혼자? 혼자? 집에서? 아 콩송편 있는데 드릴까요? 어? 뭐? 콩송편. 송편은 별로. 콩송편. 왜 하필 콩송편을 들고 왔니? 집에서 먹다 남은 거 갖고 온 거야? 콩이들은 그게 콩을 샀다고? 보통? 콩송편. 아니 원래 깨송편도 있고. 그러니까 깨랑 뭐 하나 더 있잖아. 밤 아니야? 콩. 밤속. 밤속 아니야? 콩인가? 그게 내가 보통 아니야? 콩이지. 답답한 거. 보통 콩? 콩. 아 그게 아, 콩이야? 나 밤인 줄 알았어 지금까지. 이게 밤도 있고. 기본 송편. 뭐가 먹고 싶은데 뭐가 먹고 싶은지 모르겠다. 술인가? 술인 것 같아. 나도 술. 고기 먹어서 그래도 방송 때문에 술을 안 먹었구나. 아, 사이다 마셨어. 저는 물 먹었어. 이따 끝나고? 가? 체력 보고. 끝나고 또 만나? 너 그럼 취해서 차례 지내러 가는 거야? 음복 밀라고 왔어요? 할아버지!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하늘에서 도와주신다면서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할아버지가 참 좋아하시겠다. 뭐 잘 안 풀리니? 아니요, 저 오프닝부터 갈게요. 할아버지 오셨다 오열하시겠는데. 이번 주 금요일 오프닝입니다. 원 숙보 사랑해 뇌 제대로 젖은 남녀 사랑 거 한 잔 했습니다. 더 강렬한 사랑 자식 사랑. 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스티비 원더 Isn't She Lovely 들었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사랑의 뇌 지도로 찾은 남녀 사랑보다 더 강렬한 사랑은 자식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 사랑, 자식 사랑, 연인 간의 사랑, 친구 사랑, 반려동물에 대한 사랑 등등 이 중에 가장 강렬한 사랑이 뭔지 핀란드 연구팀이 감정과 인체 반응 관계에 따른 사랑의 뇌 지도를 그렸는데 그 결과 뇌를 가장 크게 활성화시킨 건 자녀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부모가 자녀 사랑을 생각하는 동안 다른 유형의 사랑에서는 볼 수 없는 뇌의 깊숙한 곳에 있는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종아리 아래쪽을 제외한 온몸의 감각기관에서 행복감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식 같은 반려동물만 봐도 행복한 감정이 넘치는데 진짜 자식에 대한 사랑은 그보다 더 크다고 하니까 예 여러분 궁금하시죠? 먼 훗날 후자식이 생겼을 때 꼭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유지혜 씨, 정인 씨와 더잡 퀴즈쇼 하는 날입니다. 깡깡자매가 나름의 추리로 다양한 퀴즈 풀어볼 텐데요. 금요일 저녁 시끌벅적한 분위기를 느끼고 싶은 분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베테는 녹음 전 과정을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땡카우 TV, 땡튜브 에라우 채널, 초록창 치지지직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채팅으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본 코너 전에는 일상 문자를 소개하는 프리 선언이 있는데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프리선언입니다.
몇 보셔. 여름 가을이래.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5443님, 추석이라 큰 집 갔더니 사촌동생이 약과에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얹어 먹더라고요. MG 음식인 걸까요? 맛있었습니다. 주말에 저도 혼자 한번 시도해봐야겠습니다. 이거 저희 일주워터님이랑 추석 음식 월드컵 할 때 살짝 나왔던 얘기 같은데 엄청 맛있을 것 같은데요. 이야, 혈당은 엄청 올라갈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시도해보시고요. 박지훈님, 지금 혼자 빨래방 와서 배텐 듣고 있어요. 시간 같이 보낼 여친도 없고 위염이 있어서 최근에 술도 못 마시고 속상합니다. 그렇군요. 뭔가 혼자 할 수 있는 게 지금 나를 관리하기, 그죠? 지금 어쨌든 속이 약간 뒤집어진 상태니까 나에 대해서 좀 더 투자를 하고, 예, 소독을 하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염 아니어도 같이 마실 사람 없잖아라고 하셨는데, 예, 그러네요. 4698님, 서울 사는 30대 베테랑입니다. 4년 만에 드디어 전세 사기 당한 집을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러블리즈 10주년 콘서트도 예매에 성공했습니다. 축하해주세요. 축하드립니다. 둘 다 축하할 일이네요. 와, 4년 동안, 야, 그래도 전세 사기 당한 집을 벗어났다는 건 그래도 그만큼을 완전히 되찾았다는 거니까. 자, 이번에는 좀 깨끗하게 부동산 등기 이런 거 잘 확인하시고, 물론 다 확인했는데 이게 전세 사기 피할 방법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사실 우리나라 구조상. 자, 지금 편안한 집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리선언이었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지혜입니다. 네. 예인입니다.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잡다한 퀴즈를 풀면서 티끌 같은 상식을 줍줍합니다. 알아두면 쓸데없고 몰라도 상관없지만 맞히면 기분 좋고 선물도 쌓여갑니다. 사강두천 찐찐이 펼치는 우당탕탕 퀴즈 타임. 더잡 퀴즈 쇼. 더잡 퀴즈쇼 함께할 분들입니다. 귀여운 사촌동생처럼 깨발랄한 두 분, 지혜 씨, 예인 씨 어서 오세요. 둘, 셋. 안녕하세요. 러블리즈 지혜 예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녹음일 기준 오늘은 추석 연휴입니다. 그래서 뭐 사실 추석이 지난 다음에 이걸 듣고 계신 분들이 많겠지만 사실 이번 주까지도 추석의 느낌이 쭉 이어지는 거니까요. 네. 5953님, 베텐러들에게는 막내 동생 같은 지혜란도 친척 동생이 있나요? 명절에 용돈 주는 편인가요? 초등학교에 막 입학한 동생에게 얼마를 줘야 할까요? 저는 친척 동생이 있어요. 한 명. 딱 한 명 있는데 95년생. 다 컸네요. 네. 95년생이라 제가 여자친구랑 저기 해외 여행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뭐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네네네. 존재네요. 그쪽도 신경 안 쓰고 있을 네네, 거고. 그럼요. 네. 서로 신경 안 쓴 사이. 예. 그러면 친척들이 자랑하나요? 우리 그 사촌 누나가 러블리즈 멤버야. 한창 그랬다가 지금 또 좀 죽으니까 안 하더라고요. 지금 좀 죽으니까라는 말 참 업계용어인데, 그죠? 예. 요즘 조금 뭐 이제 그 활동을 안 했다. 네네네.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지금 좀 죽으니까라고, 죽지 말라고 채팅창에 오고 있어요. 사망 선고냐고. 누가 죽였냐고 질문 있고. 죽긴 뭘 죽어라고. 지혜 파묘 당했냐고. 예인 씨는 어떻게 사촌 막내뻘이에요? 아니면 저는 제 밑에 사촌동생들이 많아요. 친가 쪽에 한 명. 그리고 외가 쪽에는 하나, 둘, 셋, 넷, 네 명.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제일 좀 위쪽이에요? 제가 제일 같은 학렬에서? 네. 제일 맞이에요? 네, 제가 제일 맞. 가까운 친인척은. 그럼 다 이제 막 명절 때 모이고 그러면은 막 이제 와, 우리 예인 언니, 뭐 예인 누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신기하겠네요. 근데 이제 애들이 딱 이 추석에 안 올 나이대여가지고 잘 안 오더라고요. 옛날 문화랑 많이 달라졌죠. 네, 잘 안 와요. 잘 안 모입니다. 가족 문화도 MG가 있나요?
그거랑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그거보다 더 큰 예, 그거보다 더 큰 어떤 이제 세대의 변화라고 볼 수 있죠. 시대의 변화, 시대 변화. 네. 예. MZ 문화인가. 두 분을 만날 때마다 저는 항상 명절 분위기를 느낍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느끼는 명절. 좋다. 와, 좋죠. 정말 다른 조카들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이 조카들이 또 이번에 어떤 사고를 칠까? 어떤 또 이야기를 내가 좋은 얘기를 해줘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항상 하면서 매주 두 분을 만날 때 명절 느낌이에요. 매주 배워갑니다. 칭찬이죠? 예, 예. 그렇고요. 네. 자, 목동 대왕 백기리님이 보내셨는데 지혜가 이종격 투기 전 정찬성 선수님 앞에서도 자신 있게 본인을 마포구 핵주먹이라고 소개하더군요. 네. 근데 지혜는 펀치 기계 몇 점 정도 나오나요? 제가 펀치 기계 한 그때 했을 때 400 몇 점밖에 안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나. 근데 실전이죠. 실제로 싸우면은 더 세지나. 싸움은 실전이죠. 싸움 출전 경험이 좀 있나 보네요. 없습니다. 아 그건 없는데. 아 있어요 있어요 예인이랑. 예인 씨랑 뭐 이제 그 주먹으로 싸운 건 아니고. 저희 주짓수 스타일로. 아 그러니까 이제 암바 걸고. 네네. 조르고. 초크 들어가고. 네네네. 그런 식으로. 누르기 기술 막 이런 거. 누가 더 힘이 센가요? 아무래도 어린 친구. 조금 더. 아. 약간 저한테 목 졸리고 입만 사는 스타일. 놔라 놔라. 진짜 때린다 놔라. 그럼 전혀 펀치를 써먹어 본 적이 없다는 뜻이네요, 그죠? 네, 참 맞죠 제가 어떻게 동생을 때리니까. 그래요. 헤드락을 많이 당했나 보네요. 자 아무튼 이종격 투기 레전드 정찬성 선수 앞에서 코리안 좀비 앞에서 본인을 마포구 핵주먹이라고. 한 대 제가 쳐봤어요. 그래서. 오, 어디를 어때요? 쳐봤어요? 여기 손바닥. 뭐라고 하십니까? 오라고 하셨어요. 오. 맵다 뭐 이런 얘기는 없으셨고. 아, 예, 그런 얘기는 아 그냥 오 생각보다 손바닥을 때렸네. 딴 데로 붕 할 줄 알았는데 이런 느낌. 그래요. 자, 양선우님, 군복무 중인 베테랑입니다. 수요일마다 정신전력교육을 하는데 영상에 익숙한 얼굴 고라니가 나오더군요. 베테랑에선 볼 수 없는 정상적 모습이라 신기했어요. 국방TV 나갔나요? 아, 네네네. 이게 뭐예요? 그때 군대 이야기라는 유튜브 채널을 나갔었는데 가서 이제 그때 군대 이야기를 들었죠. 듣는 역할이었군요. 네네. 재밌었겠다. 그래요. 재밌었어요. 뭔가 저희는 사실 잘 모르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새롭게 알게 돼서. 그렇지 맨날 베디한테는 장군 차 얘기밖에 안 들으니까. 네. 혹시 그런 얘기도 했나요 가서? 아니요. 제가 잘 아는 분이 있는데 장군 차 물었던 게 그렇게 인생 업적처럼 얘기한다. 네. 장난칠 만한 분위기가 아니라서. 아, 쉽게 됐군요. 그놈한 분위기였군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러블리즈가 군 통령 출신이죠? 네. 군대 컨텐츠 찍으면 연락들 오고 그러나요? 아니면 뭐? 아니요. 그건 아니고. 그럼 그때 당시에 어느 정도 파급력이었는지 군 통령 시절. 다들 아추하면 다들 좋아했던 것 같고. 맞아요. 사실 데뷔 초 때 많이 갔으니까 군대는. 제일 멀리 가본 군부대가 어디쯤? 기억이 안 나. 저희 이런 적은 있어요. 저희가 군대에서 인기가 많아가지고 회사에서 궁금하다. 어떤 저희 첫 걸그룹이니까 회사도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회사 사장님이랑 대표님이랑 이사님들이 다 같이 저희 그 군대 행사에 가서 구경을 하신 적이 있어요. 다 같이 부대까지 찾아오셔가지고 반응이 어떤가.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참 제가 군대 있을 때는 한 번도 이런 공연을 하러 오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아 진짜요? 예. 어떻게 버티셨어요 그럼? 예? 뭐로 버티셨어요? 저는 이제 그 편하게 다니셨나? 편하지는 않습니다. 편하지는 않았는데 그냥 저희 또 그 시대에는 그 시대 나름대로 버티는 카세트 테이프 들으면서 버텼습니다. 진짜? 네네네. 이거 이렇게 DMB 같은 거 막 이렇게 안테나 뽑아서 이렇게 라디오 듣고 그때는 그러신 거예요? 그것도 없어. 이것도 없었어요? 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안테나 디디디 뽑아가지고 이렇게 찾아가지고. 그건 있죠. TV 없지 DMB가 아니 라디오는 없지. 다 있고 TV도 다 있고 케이블 TV도 있어요. 핸드폰 있었어요? 차에. 카 오디오가 이제 카세트 테이프였다는 얘기죠. 혹시 그 자동차에 안테나 다니? 안테나요? 모르겠는데 뽑으면 나올 수 있는데 뭐 안테나 아니 그런 건 없어요.
네. 아 군용차라서. 아 군용차는 그 보통 집차에 달려 있는데 제 차는 사실 차였습니다. 근데 저 궁금한 게 네네. 군대 가셨을 때 이미 아나운서로 데뷔하고 나서 군대 가셨어요? 그럴 리가 있겠네. 아, 언제 군대 가셨어요? 대학생 때 가니까 아나운서는 보통 대학교 졸업하고 직업이잖아요, 직업. 아무것도 회사원, 아닐 회사원. 때 그냥 대학생일 때. 아. 예, 예. 순서가 그렇게 안 되죠. 그러니까 아. 제가 무슨 연예병서로 간 게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아무것도 아닐 땐 뭐죠? 예.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아니, 물론 군대 가서 저도 그렇게 위, 느꼈습니다. 위인님 아닐 때 가신 거네요. 네. 네. 군대 갔을 때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와,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라도 되는 줄 알았는데. 아, 그건 아니고. 아, 그냥 자유인인 줄 알았는데. 갔더니, 와,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속박되는 느낌이. 그렇죠. 네. 그리고 거기서 보여줄 게 없잖아요. 왜냐면 평범하게 그냥 대학교까지 다닌 사람들이 편지라도 낭독했어야죠. 예? 아니 저 아나운서가 아니었다니까 뭘 낭독을 해요. 저 낭독 자신 있습니다. 그때 꿈은 아나운서셨어요? 아니요. 저는 아무 꿈이 없었어요. 영화 감독.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사라졌을 때였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허무한 상태에서 그냥 갔습니다. 근데 이게 남성분들은 왜 다 그렇게 뭔가 모든 걸 다 잃었을 때 왜 군대를 가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고 꼭 그런 건 아니고 뭔가 이 타이밍 삶에 뭔가 모든 걸 다 이렇게 놓고 약간 그래요. 왜냐면 고등학교 때까지는 보통 학생들이 약간 정해진 12년간의 교육 시스템 속에 그냥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다가 그때 이제 반항도 좀 하고 그리고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돼 뭐 이런 것도 하고 또 나름대로 꿈도 꾸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졸업을 하고 대학교에 딱 가보면 그때부터 살벌한 사회의 어떤 공기가 느껴집니다. 근데 그것도 대학교에서 느끼는 거는 상당히 좀 약하죠. 그쵸. 물론 대학을 안 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느낌을 가지고 군대에 가면 난이도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느낌. 뭐 얼차려 받고. 뭐 얼차려뿐만 아니라 훨씬 더 심한 것들이 많죠. 저 형 군썰 지겹다라고 하신 분 있어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군통령답게 잘 들어주시네요. 질문도 하고. 재밌어요. 그러니까 재밌죠. 보통 재밌죠. 군대 얘기는 낌새만 보여도 여자분들이 이제 질문 자체를 안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진짜요? 두 분은 찐으로 궁금해하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네네. 따로 사적으로 이제 술 먹을 때도 물어보시고. 네. 저는 이거 진짜 베트남에서 새롭게 알게 되는 군대 이야기가 많아요. 맞아요. 찐 저도, 군대 저도. 이야기. 저도. 저는 그렇게 팬티가 수량이 정해져 그러니까. 있는 것도 베텐 때문에 알게 되고. 그렇죠. 팬티 훔쳐 입는 것도 베텐 때문에 알게 그러니까. 되고. 양말도 훔쳐 신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모르겠고. 저는 이제 거의 20년 전이니까. 근데 전 진짜 궁금한 게. 예.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 예, 예, 예. 그 군대 팬티를 입은지 안 입은지 모르잖아요. 확인을 해요? 그러니까 팬티를 안 입고 바지 그러니까 입으면 좀 노 팬티로 다니면 되는데 왜 굳이 남의 걸 입느냐? 아니 다른 그러면. 팬티를 입을 수도 있잖아. 집에서 뭐 휴가 갔다가 나오면 아 몰래 가지고 들어와서 올 수도 있고. 아 그러니까 사제 팬티를 들고 와서 입으면 되지 왜 꼭 군 팬티 그 부족한 수량을 그걸 소화하다가 남의 걸 훔치냐? 그러니까 사제 팬티를 입고 걸리면 안 되니까. 예, 네, 자기 방이 있지 않아요. 내무실이라고 공동 생활하기 때문에 누가 뭐 입었나 이렇게 보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옷 갈아입고 뭐 이럴 때 사제 팬티 이런 일 자체가 벌어지질 않아요. 아 물론 말년 병장들은 저희 때는 입었어요. 예, 자기가 입고 싶은 걸 입었는데 속에는 예, 양말도 뭐 자기가 신고 싶은 걸 신고 예 그래요. 탈의실이라는 게 없습니다 군대는. 그래요. 질문 포인트가 좀 안 맞죠? 아니요 맞아요. 예. 맞아. 난 노팬티로 그러니까. 왜 안 입냐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 처음에 군대 가자마자 이제 황당했던 게 로션이랑 뭐 그런 걸 바를 수가 없었어요. 진짜? 한 두 달 정도를. 얼굴이 건조해도? 네. 심지어 면도하고 애프터쉐이브 그 소독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걸 못 해요. 그러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면도는 할 수 있어요? 면도도 거의 한 달 만에 했어요. 한 달. 그게 수염 막 자라. 네. 그래가지고 저만 해도 수염이 그냥. 진짜 어떻게 그 사람들이 다 한 공간에 몰려 있는 거잖아요. 네. 그냥 저는 수염을 좀 평범한 정도. 한 달은 아니었나 보다. 한 3주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있는데 진짜 수염이 진짜 빨리 자란 사람들은 그냥 관우가 돼 있어요. 예. 에이. 아니 3주 만에 관우가 어떻게 돼요. 아 진짜로. 깜짝 놀랐어. 아, 사람이 이렇게 다르구나. 네. 나랑 거의 비슷한 동년배인 20대 초반의 청년인데 수염 잘하니까. 네, 와, 사람마다 이게 그 발모의 속도가 다르구나. 신기하다. 아 진짜. 네. 현무 형이면 끄덕이라고 하신 분 있고.
2주였나? 2주 정도? 2주였나? 3주인가 그랬어. 근데 왜 굳이 그렇게까지 뭔가 그런 재질을 주는 걸까요? 뭔가. 그러니까 군대 갔을 때 처음 느끼는 건 그거예요. 뭔가 제한된 느낌을 확 받아요. 사회에서 마음껏 할 수 있어. 물도 마음껏 못 마시게 하고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가고. 그러면 막. 그러니까 제한되어 있는 상황. 급동매리면? 그건 이제 당연히 어필이 되죠. 아. 예. 근데 이제 뭐. 그것도 눈치를 본다는 거죠. 그것도 궁금한데 진짜 씻는 시간도 정해져요? 응? 씻는 시간도 정해줘요? 그렇죠. 처음엔 저 그러니까 비누로만 씻는다. 지금의 군대랑은 많이 다를 텐데 저도 요즘 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때도 초반에는 씻는 시간 자체가 굉장히 짧았어요. 2분? 2분까지는 아니었던 게 저도 그런 괴담을 많이 들었거든요. 1분인데 거의 만 맘대로 밖에서 열 세는 정도. 1초, 2초, 3초 막 이런 식으로 간다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고 제가 봤을 때는 것 같아, 근데. 그냥 짧게 빨리 씻고 나와야 되는 느낌. 후닥닥. 예. 자, 대한민국 국군 장병 여러분 파이팅. 그리고 저 군대 갔을 때 그 멘탈이 많이 힘들었는데 왜냐면 모든 남자들이 힘듭니다. 근데 다 내려놓고 가니까. 아, 예, 그렇죠. 근데 제일 힘들 때가 지금 같은 명절이에요. 엄마 아빠 보고 싶어서. 예, 그러니까 지금 명절은 달라요. 정말 명절 때 휴가 못 나간 군인들은 너무 불쌍해. 예, 섭섭합니다. 근데 명절 때는 어쨌든 빨간 날이잖아요. 군대도 빨간 날이에요. 그렇죠. 근데 군대 빨간 날이어도 이제 내무 생활이라고 해야 될 뭐 작업이나 개인 정비는 계속 해야 돼서 역시 또 그리고 제일 싫은 게 이제 고참들이랑 같이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아. 예. 그러니까 고생 많이 하셨네요, 배디. 아니 그러니까 저뿐 아니라 지금 그 명절에 듣고 계신 분들 조금 위로가 진짜? 되시기 바랍니다. 국궁 장변 여러분 화이팅 하나. 장변 여러분이라고 발음이랑 똑바로 하세요. 장병. 장병. 국궁 장병 여러분 화이팅. 갑자기 국방 라디오가 됐어요. 자, 근황 토크 이 정도로 하고 함께할 코너 소개해 주세요. 더잡 퀴즈쇼, 세상의 모든 잡다한 퀴즈를 풀어보는 시간이고요. 저희들이 힘을 합쳐서 문제를 맞힐 때마다 저희 앞으로 편의점 상품권이 적립되기 때문에 열심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풀면 좋을 문제들 제보해주세요. 넌센스, 상식, 요즘 이슈, 설문조사, 퀴즈 등 분야를 가리지 않는 다양한 문제 기다리고 있으니까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나 금요일 더잡 퀴즈쇼 게시판에 문제를 내주시면 됩니다. 두 분 오늘 여고생 모드네요, 그죠? 데뷔전으로 돌아간 느낌이에요, 그죠? 콘서트 준비하다 보니까 낙엽 굴러가는 것만 봐도 그냥 까르륵 까르륵 터지고, 그죠? 네. 예. 문제가 채택되면 선물 조율백에 보내드립니다. 네. 자, 저 브레이브맨 티셔츠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아닙니다. 그래요? 브레이브맨 티셔츠라고 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브레이브맨이 이제 군대 그 속옷. 브랜드. 브레이브맨. 오, 용감한 남자. 국방생인데. 와, 진짜 용감이 진감적이다. 브레이브맨 티셔츠라고 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아닙니다. 오늘 색깔도 딱 뭔가 그렇죠, 그렇죠. 국방색으로. 예, 예, 예. 자, 그러면 1번 문제 나갑니다. 먼저 뜨끌게. 7년차 베텐너님이 출제 하셨고요. 조율배기를 보내드립니다. 아, 9월 초에 지혜씨가 시구하러 다녀온 프로야구 정규 시즌이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막바지가 되면 정규 시즌 1위 팀은 앞으로 최소 몇 경기만 이기면 1위를 확정하고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는지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때 1위 팀이 몇 경기면 이기면 되는지 나타내는 숫자를 가리켜서 땡땡 넘버라고 부릅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객관식입니다. 네. 1번 빅토리 넘버, 2번 매직 넘버, 3번 파이널리 넘버, 4번 위시 넘버, 5번 파이팅 넘버. 이건 좀 바로 힌트를 좀 들어야지 발풀 수 있을 것 같아요. 파이널리 넘버 아닐까요? 마지막? 파이널 넘버. 파이널리. 파이널리. 제가 군대 있을 때 그 노래가 최고의 히트송이었습니다. 나 초등학교 때. 그렇게 오래된 노래예요 이게? 진짜 네. 오래됐다. 네. 와 대박. 빰빰빰빰 이 나오면 모든 군인들이 그 체력단련장에서 상탈한 채로 멈춘 채로 그걸 봤어요. 배디도? 상탈한 채로? 저는 상탈은 안 했습니다. 아, 그때도 부끄러움이 많으셨군요. 안타깝네요. 아니 같은 군인끼리지만 상탈하고 운행이래. 상탈 운행한 적 없습니다. 아 상탈 운행? 지게차? 상탈 지게차? 아니 아니에요. 저는 장군차였기 때문에 상탈
영창 갑니다. 운전만 해라고, 운전만 해 듣자라고 하신 분 있고. 어떡해. 배드맥스, 배드맥스라고 하지. 지게천 뭐지? 지게천은. 야, 지게천 너무하잖아. 지게천 뭐지? 아니, 지게천은 특수 차량이기 때문에. 아, 아무나, 있어요, 아무나 몰기 어렵죠. 네. 상달 운전명 너무 빡세다라고 하신 분 있고. 어, 되게 멋있을 것 같아. 네? 선글라스 딱 끼고. 아, 멋있을까? 아, 좋다. 파이널리. 네네. 저도 뭔가 파이널리 넘버, 매직 넘버, 빅토리 넘버, 위시 넘버, 파이팅 넘버. 뭔가 파이널리 넘버 아니면 빅토리 넘버. 아, 저도 사실 딱 들었을 때 파이널리 넘버일 것 같았거든요. 뭔가 이제 마지막 이것만 해내면 이제 정말 파이널리 마침내 이 우승하는 거니까. 근데 뭔가 이렇게 쉬울까? 이렇게 직관적일까라는 생각. 그래서 힌트를 좀 아니 뭐 얘기를 하다가 찍지도 않고 힌트를 달라 그래요. 뭔가 3번 같은데 좀 더 확신을 갖고자. 그럼 뭐가 제일 아닌 것 같아요? 파이팅 넘버. 파이팅 넘버 왜 아닌 것 같아요? 뭔가 너무 좀 유치해요. 아, 유치해요. 네. 뭔가 파이팅 넘버라는 단어 자체가 없을 것 같아. 그 파이팅이라는 말 사람들이 쓰나? 한국에서만 많이 쓰는 거 아니에요? 아, 홍글리시다. 어, 굿럭 이런 건 아니면 파이팅 자체가 미국에서는 약간 싸우자 약간 이런 느낌 아니에요? 파이트. 어, 그래서 아니야? 그래서 파이팅 넘버가 제일 아닌 것 같다. 네, 네. 아니야? 유치하다. 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유치하다. 그 파이팅이 그 싸우자의 파이트 아니랑 같은 철자긴 한데. 그렇죠. ING를 붙인 거죠. ING를 붙인 그런 거죠. 겁니까? 그래서 파이팅이라는 네. 말 많이 안 한다고 했었어, 미국에서는. 아, 진짜? 그래서 이거는 한국인들만 쓰는 콩글리시이기 때문에 그리고 유치하기 때문에 절대 아니다. 네. 뭘 그럼 몇 번으로 갈 거예요? 파이널이 넘. 아니 아니 힌트 달라니까요. 무슨 힌트? 아니, 하나 맞춘다 힌트를 드려야지. 아 그러면 천 원을 못 받잖아요. 아 좀 한 500원 드릴게요. 파이팅 넘버 가볼까? 아, 아니 파이널리 넘버 가야지. 파이팅 파이널리. 넘버 간다? 뭔가 배디의 반응이 뭔가 파이팅 넘버 같아요? 파이널리 넘버 같아요? 이 둘 중 하나 맞죠? 그것만 아, 알려주세요. 그딴 힌트를 드려요. 추석이니까. 추석이잖아요. 안 됩니다. 기분 좋은. 추석이니까 성취자분들이 더 즐거우셔야죠. 여러분의 깡깡을 보면서. 아흠. 아흠. 뭐죠? 자, 시간 없어요. 그럼 파이널리 한번 가볼까요? 네. 파이널리? 파이팅 어차피 틀릴 거 파이팅 가볼래? 아니요. 날 믿어봐 한 번만. 파이팅. 어, 파이팅을 간다? 파이팅? 아니, 아니라고 했다. 파이팅은 콩글리시죠. 예, 파이팅은 콩글리시고 매우 유치한 작가의 부비트랩입니다. 부비 부비. 부비. 민 씨, 까르밀라 끝나면서 뭐... 까르밀라. 까르밀라 킹 봤죠? 까마득 액젓 같아요. 네네. 자... 그러면 빅토리 매직 파이널리 위시 넘버 500원 드립니다. 파이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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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고요. 힌트 주시면 안 돼요? 이제 드립니다. 1980년에 발매한 올리비아 뉴튼 존의 노래로 4주간 빌보드 핫 100 1위를 달성한 곡 제목 위시 아니에요?입니다. 누가 불렀다고요? 올리비아 뉴튼 존. 위시 같아. 무슨 노래가 유명하신가? 무슨 노래인데 위시예요? 뭔가 올리비아 뉴튼 족의 위시. 뉴튼 족이 아니라 뉴튼 존. 어디 족장이죠? 올리비아 뉴튼 존의 위시. 듣고 올게요. 할 것 같은데. 아 위시. 노래 제목 같은 건 위시밖에 없다. 빅토리. 이분 이 선생 이 가수 선배님의 가장 유명한 곡이 뭐예요? 피지컬. 뭐죠 그 노래가? 나중에 들려드리겠습니다. 유명하신 분이죠? 그렇죠. 올리비아 뉴튼 존. 네. 뉴튼 쪽 아니고 뉴튼 존. 아 어렵다. 위시? 위시 한번 가보자. 그래. 소망을 담은 노래를 하셨을 것 같아. 위시 넘버. 위시. 위시 넘버. 한 번 더 기회 주시나요? 제일 열받는 게 제작진은 이틀어 맞고 있는 거죠. 이틀 막 웃음. 빅토리 갈까? 빅토리 넘버, 매직 넘버 둘만 남았습니다. 200원. 200원. 100원. 아, 200원. 200원. 방금이 200원이었어요.
100원입니다. 하나 남았는데 무슨 200원을 빅토리아 가자. 빅토리? 빅토리! 빅토리아라고요? 성공을, 승리를 노리하신 어, 거죠. 빅토리. 빅토리? 승리 요정. 빅토리. 아, 힌트 하나 드릴까요? 네. 2004년 SBS가 방영한 강동원, 김효진 주연의 주말 드라마 제목입니다. 빅토리네. 주말 드라마가 매직일리가. 나는 주말 드라마를 잘 안 봐. 빅토리, 빅토리. 빅토리? 빅토리. 빅토리라는 드라마는 없었구나. 귀신같이 마지막 하나 남은 매직 넘버가 1위 팀이 몇 경기 남았는지 가리키는 숫자입니다. 자, 야구 시구도 하고 시터도 하고 야구 선수 유희관하고도 친해졌는데 이걸 모르나요? 네. 매직 넘버. 매직 넘버 7 하면 이제 7경기만 이기면 1위 확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는 거예요. 7경기나? 네? 7경기나 이겨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매직 넘버 뒤에 숫자가 붙으면 그 뜻이다. 아. 매직 넘버 3이면 3경기만 이기면 된다. 라는 거고. 자, 보아의 넘버원 듣고 2부에 돌아올게요. Finally. 그 부분밖에 노래 몰라요. 나를 떠나나나네 처음 내 사랑 지켜주던 너 이거 아니에요? 나의 이별까지 본 거야 You still my number one. 몰라. 아, 노래 몰라? 아, 이 파이널리가 보아 선배님 노래의 파이널리구나. 영철이 형 건 줄 알았어? 아니 그냥 요, 너, 이 부분만 알아요. 무슨 노래인지 몰랐어요. 처음 내 사랑 이건 진짜 명곡이지. 군대 있었을 때라서가 아니라 그냥 명곡이지. 이거는 상병 때 들은 약간 그나마 순통 튀었을 때 들은 거고. 아틀란티스 소년. 아틀란티스 소년은 제대하고 들었어. 어, 그게 더 뒤에 나왔구나. 그치, 그 다음이지. 내가 이등병 때 진짜 깜깜할 때 숨 막힐 때 들은 노래는 임창정의 마이네임 이런 것도 오빠 군대 있을 때 마이네임은 군대 전이었던 것 같고 임창정의 2000년 4월, 5월 그때 나온 건데. 소주 한 잔? 날 닮은 너? 아니야. 나의 연인? 아니야. 되게 그보다 너... 템포가 있는 노래였어. 날 닮은 너? 아니, 그거는 더 전인 것 같아. 물 혹시 좀 더 있어요? 혹시 스뎅에 가능하니? 네? 스뎅컵에 가능하니? 스뎅 통에? 어, 그래? 나도 좀. 뭐야? 지금 정신적으로 조금 그 뭔가 결핍이 있는 것 같은데. 어, 날 닮은 너. 날 닮은 너. 너가 2000년에 나왔어. 그런가 보다. 제목을 몰라 사실. 날 닮은 너는 발라드고 www 사랑닷컴 이런 게 조금. 근데 예, 이런 노래를 들으면 옛날 군대 생각이 나요? 왜냐면 그때 진짜 이렇게 각 잡고 이등병 때 아무것도 못하고 소리도 내면 안 되는 일주일 내내 왜? 그게 있어, 그 기간이 있어 군대는 이때 말년병장이 그걸 계속 들었어 반복해서 들었어 자기 말년휴가 나와서 그 놀러가서 이거 부를 거래 하나도 안 궁금한데 그걸 계속 반복해서 듣는 아니야, 아니야. 근데 아니야. 날 닮은 너. 그럼 뭐가 먹고 싶냐? 어? 이미 나에게로 같은 그쵸. 느낌도 있는. 뭐라고? 응, 뭐가 먹고 싶어. 방금 고기를 먹고 왔는데 조금 먹었니? 아니야. 아, 방금 방금. 나에게로 또다시 감자탕도 먹는다. 맞아. 2000년 2월에 나, 나온 노래가 있는데 기쁜 우리 어? 기쁜 우리인가 봐 어 기쁜 우리인가 봐 2000년 2월에 나온 걸로 그건 변진섭 노래 맞아요 나에게로 또다시 명곡이지 그죠 어떻게 아니 근데
아빠가 들어서 아시는 것 같아. 아예 세대를 아예 위로 가면 또 아는구나. 네, 아빠 세대. 넘버원을 모르고. 아 넘버원은 아는데. 그래 이거다. 한 소절 들었네. 진짜 열받아. 땡 소리 나는 순간. 그래 이거다. 저 새끼 또 듣는다 이러면서. 감사합니다. 좀 더 더 잘라줄게 내가. 부적절한 표현의 노래 감지에 듣고 있었어. 그렇게 못하는 말년 명상이 막 이러면서 불리 불러도 우리는 뭐라고 하셨나. 저 새끼 저거 또 듣는다. 자 할까 이제? 분쟁이 나 명절이라 별 얘기가 다 나온다 하지? 명절은 역시 썰풀기야. 저 새끼 저거 썼어. 아니 갑자기 댓글에 막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안 댓글이 막 안 올라와. 여러분 쌍스러운 채팅 좀 치지 마세요. 아, 너무 웃기네 진짜. 2부 시작할게요. 해성재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다섯 문제를 언제 맞힐 수 있을지 궁금하게 만드는 깡깡역의 대명사 유지혜 씨, 정리인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더 잡힐 쇼 2번 문제 나갑니다. 4567님이 출제하셨고요. 조율 베개를 드립니다. 가장 많은 시청자가 찾은 옛날 드라마 탑5가 무엇인지 한 OTT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요. 2010년 이전에 방송한 옛날 드라마를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가장 인기가 많았던 드라마 1위는 무엇이었을까요? 주관식으로 한 번에 맞히면 2,000원, 못 맞히면 1,000원입니다. 2010년 이전에 방송된 옛날 드라마를 기준으로 가장 인기가 많았던 드라마 1위. 자. 나 지금 생각나는 거 막 적어봤는데. 네네. 그거 엄청 그 시즌제로 많이 한 코미디 그 옛날 드라마 뭐 아니 아니요. 용녀 용녀 막. 쌈부니까 순풍산부니까. 순풍산부니까. 그거 생각났어요. 오. 그걸 하나요? 아니요. 아니요. 왜? 아, 순풍산부인과 갈까? 한번 가볼래요? 어. 왜냐면은 진짜 인기 많았던 드라마 맞아, 아닌가요? 맞아 엄청 많았지. 그렇죠. 이게 근데 사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시... 아 2010년 아. 이전에 방송된 옛날 이거 이전이야. 2010년. 아, 제가 저는 생각나는 게 프라우스 2010년 이전이겠지? 2010년 이전이면은 겨울연가. 어 겨울연가 막 사인 이런 것도 생각났어요. 불새. 어디서 탄 냄새 나지 않아요? 어 그거 내 마음이 탄 냄새 내 마음이 타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회 탈표 중지면서 얘기하면 이상하잖아. 사이코패스 남자 셋 여자 셋 남자 셋 여자 셋 여명의 눈동자 친구 막 그런 거 있잖아. 새 친구 아닐까요? 새 친구 예. 친구는 영화죠. 예. 여명의 눈동자? 여명의 눈동자. 그거는 예인 씨 태어나기도 전 아닌가요? 진짜 옛날. 그것도 있잖아요. 전. 전? 와 아니면 그런 건가? 대하사극 같은 거 있으려나? 주몽 이런 거? 허준. 주몽. 전하. 청동갑을. 자. 어쨌든 문제의 의도는 이겁니다. 가장 많은 시청자가 찾은 옛날 드라마 탑5가 뭔지 OTT 이용자를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이게 설문조사를 한 게 아니라 실제로 OTT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가장 많이 찾은 옛날 콘텐츠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 사람들이 많이 찾은 거잖아 어쨌든. 그러게요. 그렇죠. 순풍산부인과 가자. 그래 그렇지 그나마 제일 맞으려나 너무 어렵다. 일본에서는 그 윤사마가 엄청 유행이잖아. 유행이었었거든. 네. 그래서 겨울연가. 아 근데 순풍산부인과 가자. 먼저 한번 가볼까? 순풍산부인. 순풍산부인과. 말 왜 이래요? 외국인이 대답하는 것 같네요. 순풍산부인과. 아닙니다. 자, 다시 한번 그 힌트라기보다는 설명을 해드리면 현재 OTT 서비스로 볼 수 있는 옛날 드라마. 이거는 물론 이제 저작권 협의가 어떻게 돼 있는지는 이제 정확하게 다 따질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는 W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상파의 콘텐츠가 들어갈 수 있는 W사. 거기서 가장 많이 시청한 2010년 이전의 드라마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야 이제 오히려 좀 좁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만약에 그 서비스나 이런 곳에서 사람들이 다시 보기 하는 걸 봤다거나 내가 거기 갔는데 썸네일을 좀
많이 보기로 봤다거나. 아, 나 왓챠 보는데. 아,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그 서비스는 아니고 아, 다른 W입니다. 다른 W? 예, 파란색 W. 응? 자, 이제 객관식이고요. 1,000원입니다. 응? 1번 수사반장. 이게 옛날 수사반장인가 요즘 수사반장인가요? 옛날 수사반장. 2번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3번 내 이름은 김삼순. 4번 꽃보다 남자. 5번 지붕 뚫고 하이킥. 저는 꽃보다 남자. 왜냐면 요즘 See you girlfriend? 이게 유행이잖아요. See you girlfriend? 뭐죠? 몰라요 이거? See you girlfriend? 이거 몰라요? 그때 당시 나왔던 거예요? 네네. See you 저 여자 볼 때 표정 달라. 몰라요. Girlfriend 이게 있어요. 유행이에요? 네네. 그때 당시 있었던 걸 요즘 패러디하는 거예요? 몰라요. 그때 저도 이 드라마 보긴 봤는데. 저도 저 초등학교 때 진짜 이거 안 보면 친구들이랑 대화가 안 됐었어요. 맞아요. 아, 저는 사실 이게 엄청나게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을 때도 이미 저는 원작인 그 꽃보다 남자 만화를 재밌게 봐서. 베디 그런 만화도 좋아했어요? 이게 근데 순정 만화라기에는 정말 내용이 재밌었어요. 아 근데 네. 너무 재밌었어요. 나라들을 건너면서 리메이크 되면서도 재밌을 정도니까. 근데 이제 저는 드라마 자체는 관심이 하나도 없다가 그 뭐지? 구준표가 그 여자 주인공이 뭐죠? 이름이? 금잔디. 금잔디를 데리고 어느 횟집에 가서 초대형 참치를 먹는 씬을 보고 저 집은 어디지? 그래가지고 그 씬은 어디서 우연히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야 이거?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정주행을 시작했습니다. 그 참치집 그래서 찾아가셨나요? 못 찾았죠. 아~ 예. 지금 전 정보가 제대로 나와있지 않아가지고 지금은 예. 찾을 수 있을 텐데. 어쨌든 그때 그 구혜선 씨의 행복한 표정이 찐으로 느껴졌어요. 아~ 저건 연기 아니다. 아~ 야 구준표. 항상 이게 발음 구준표를 씹어줘야 됐었거든요. 네네네. 자, 뭘까요? 수사반장.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내 이름은 김삼순. 꽃보다 남자. 지붕 뚫고 하이킥. 만약에 이 컨텐츠들을 지금 자유롭게 볼 수 있다면 뭘 제일 먼저 보고 싶으세요? 지붕 뚫고 하이킥 보고 싶을 것 같아요. 5번 갈까? 그래? 5번 아니면 4번일 것 같아. 5번 한번 가. 지붕 아니면 꽃보다. 네. 근데 지금 다시 보기 한다면 두 분 다 지붕 뚫고를 그냥 볼 것 같다? 네, 이건 진짜 추억이 연도별로 있으니까 되게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거침없이 하이킥, 지붕 뚫고 하이킥. 다르네. 아니네. 와. 이거를 교묘하게 이렇게 넣다니. 이 뭐지? 이게 지붕 뚫고 하이킹만이에요? 거침없이는 아닌 거야, 그러면은? 아니지. 이거 세 개 있잖아요. 거침없이 지붕 뚫고 하나 더 뭐지? 높이 뭐지? 아니, 거꾸로 하이킹이었나? 아, 그런 거 있어. 하나 더 있지 않나? 하나 더 뭐죠? 하이킥 시리즈? 아니면 거침없이 하이킥이 1, 2 있고 지붕 뚫고가 3인가? 아, 그랬나? 짧은 다리 역습. 아, 맞아요. 아, 근데 그거는 내 소제목. 부제목. 뭐가 부제목, 소제목이 아니라. 그 순서가 뭐죠? 거침없이가 먼저죠. 거침없이가 먼저일 거예요. 그 다음이 뭐지? 지붕 뚫고 하이킥. 거침없이 하이킥 1, 2에 그 다음에 지붕 뚫고. 아. 거침없이 1, 2, 지붕 뚫고. 1, 2밖에 없어요, 시즌이? 그 다음에 그 하이킥. 짧은 다리의 역습. 하이킥 땡땡 짧은 다리의 역습. 그게 시즌 3. 아 그러네. 너 말이 맞네. 채팅창에 요약해서 거짓자리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거침없이 1, 2가 지붕 뚫고 3이 짧은 다리 거짓자리라고. 저희는 그러면 꽃보다 남자 가볼게요. 꽃보다 남자? 그래. 아 꽃보다 남자가요? 김산순 아니겠지? 꽃보다 남자. 너 언니 다시 꽃보다 남자 보고 싶어? 응. 오케이. 그럼 4번. 아니래. 나만 보고 싶나 봐. 지붕 뚫고 하이킥 한번 가볼까? 500원으로 갈까요? 네. 지붕 뚫고 하이킥? 네. 네. 최고 시청률이 무려 24.9%였고요. 학교 배경이기도 하고 이제 오연경 씨가 학교 체육 선생님이고 아 맞아요. 네. 그다음에 2009년작입니다. 맞아. 신세경 선배님 나오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아 진짜 재밌는 장면 너무 많잖아요. 네. 황정은 선배님 나오고.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땡 이브 이용자 기준으로
드라마 예능 통틀어서 가장 많은 시청자가 찾은 옛날 콘텐츠 1, 2위가 하이킥 시리즈. 예, 거침없이 하이킥, 지붕 뚫고 하이킥. 이거 예능 1위는 뭘까요? 예능 1위? 무한도전. 무한도전. 맞습니다. 맞습니다. 무한도전은 지금 봐도 재밌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 예능의 네. 어떤 교과서적인. 그렇죠. 난 가끔 봐 그래서. 그러니까요. 혜텐도 그 정도로 사람들이 다시 보게 할까 모르겠는데. 제가 해요, 제가. 아, 두 분이 한다. 그 배텐도 되게 그래도 되게 잘 나오는 편 아닌가요? 조회수가? 조회수. 이 1분 30 아 1분 3초가 아니라 1시간 반짜리 영상 그래서 몇만 회가 찍히는 건 긴 것 치고는 많은 분들이 그죠. 오래 꾸준히 봐주시는 건 맞는데. 예. 좀 더 좀 이렇게 다각화를 저희가 했어야 되는데 그죠? 네. 좀 근데, 늦었죠. 그분 원샷도 좀 잡고 그죠? 아 그런다고 에이. 더 많이 보진 않을 것 같아요. 저희가 좀 더 웃기는 이 감성이죠. 네, 저희가 더 잘할게요. 이 CCTV 감성이 더 좋다? 네. 네. 이거 너무 좋은데요? 알겠습니다. 화장도 대충 해도 티 안 나고. 아 그것 때문에 그런구나. 원캠 나오면은 이제 메이크업하고 와야 되니까. 네. 자 3번 문제 나갑니다. 배민수님이 출제하셨고요. 조율배기를 드립니다. 선박을 이용한 수상 대중교통이 내년 3월부터 정식 운항될 예정입니다. 선착장은 서울의 마곡, 여의도, 옥수, 잠실, 망원, 잠원, 뚝섬 7곳을 오가며 평일과 주말 공휴일에 운행될 거라는데요. 이 수상 대중교통의 정식 이름은 무엇일까요? 자, 객관식입니다. 1번 리버버스, 2번 프리미엄 보트, 3번 블루보트, 4번 한강버스, 5번 서울투어버스. 뭔가 리버버스 아닐까? 리버버스. 강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뭔가 서울투어버스는 아닐 것 같고 일단. 진짜 서울투어하는 그 버스가 있잖아 따로. 그리고 프리미엄보트 갑자기? 약간 블루보트도 좀 느낌 있지 않아요? 이게 또 파란색이 이렇게 사진상 있네요. 그러네. 근데 평일과 주말 공휴일에 운행되면 그냥 다 운행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네. 언제 운행을 안 하나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좀 그 얘기하기가 어렵긴 한데 어쨌든 뭐 연중무휴라고 해도 되긴 하는데 연중무휴라고 하면 모든 시간대가 같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저도 잘 모르겠지만 딱 보는 순간 느껴진 거는 평일이랑 주말이랑 공휴일이랑 운행 시간이 다를 것 같아요. 어허. 근데 아. 운행을 하긴 한다. 아. 예. 틀린 지적은 아니에요. 예리했습니다. 그러네. 블루보트 한번 가보는 거 어때요, 언니? 아, 그래. 블루보트? 네. 블루보트 리을만 붙이면 커피네요, 그죠? 아, 그러게요? 진짜 TMI네요. 그냥 바로 생각나지 않습니까? 뭐 어떡하라고. 피곤하신가 봐요. 아, 왜냐면 거기 콜라보를 하면 좋겠다. 거기 이제 딱 한 잔. 엄마, 선상에서. 아무 말이나 막 하시네. 음식의 으름대로 그냥. 아니, 수익 사업이기 때문에. 수익률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똑바로 뜨면서 말하면 뭐. 수익률을 생각한다면 이 사업상 그것과 콜라보를 해서 성공한다. 블루보트 앤 블루보트. 그러니까, 거기서 팔면 독점이잖아요. 네. 자. 혹시. 그 커피에 뭐 있는 거 아니시죠? 뭐가 있어요? 샌프란시스코 1호점 가서 마셔봤습니다. 와, 또 자랑. 오, TMI. 자, 블루보트? 네. Yes. 아니고요. 리버버스 한번 가보죠. 리버버스 가볼게요. 1번 리버버스. 리버버스. 네. 얼마인가요? 500원이죠. 한강버스 가볼까? 자, 100원. 프리미엄 보트인가? 프보? 아, 뭔가 좀 이상한. 프리미엄 보트는 약간 요트.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요트가 아니라 뭐라고 하죠? 여기 총 몇 명 탈 수 있을까요? 그 비싼 보트 이름 뭐죠? 요트요. 요트. 맞네. 그거 맞죠? 호화 요트. 말 안 할래. 네, 호화 요트. 호화 요트. 힌트 있나요? 힌트? 힌트요? 시민 공모를 통해 이름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어, 진짜? 네. 시민들이 어떤 이름에 많이 좀 의견을 보내주셨을까요? 블루보트가 제일 예쁜데. 예. 블루보트 투표하시지. 어르신들이 많이 탈 것 같으니까. 한강버스 쉽게. 근데 얘가 버스라고 표현해야 되나? 약간 왜 뭐... 굳이 버스라는 이름을 붙이지 배한테? 그럼 버스는 왜 굳이 버스라요? 버스는 버스인데. 굉장히 근본적인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네요, 그죠? 버스는 왜 버스라고 해? 사람은 왜 사람이라 그래? 라디오 왜 라디오라 그래?
이거 거의 영유아가 하는 질문 아닌가요? 그러니까, 엄마 왜 옷은 옷이야? 그러니까, 이거, 사과는 왜 사과야? 이런 근본 질문을 많이 받아야 우리 뇌가 활성화됩니다. 오, 네. 지혜씨 오, 유지의, 감사해요. 유지의 뇌는 지금 신생아 뇌라는 거예요. 활성화가 엄청 됐다. 예, 활성화가 아직 안 됐다는 뜻이죠. 아직 안 됐다. 예. 젊게 아, 살아야 돼. 그러니까. 버스,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버스가 아니잖아요. 사실 배잖아요. 네네. 물에서 운행되는 거니까. 근데 저도 모르겠는데 이제 비행기도 보면은 에어버스 330 뭐 이런 식으로 기종 이름이 붙어 있는 거 보면 버스라는 뜻이 제가 잘 모르지만 셔틀이라는 의미를 좀 갖고 있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버스라는 이름을 붙이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도로 위를 다니는 사각형에 많은 숫자를 태우는 사람들만 버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탈 수 있는 거는 항공 수단이든 배든 버스라고 부를 수 있지 않나. 한강버스. 그래 한강버스 같다. 오케이 4번 한강버스. 한강버스입니다. 자 원래는 그 이게 거의 한 15년 전? 17년 전 이때 수상택시라고 해서 만들어졌었어요. 어 맞아 들어본 적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방송에도 나오고 심지어 제가 신입 아나운서 때 수상택시라는 게 나왔다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SBS 생방송 투데이에서 제가 소개를 했어요. 우와. 근데 그거 읽으면서 이게 약간 TMI인데 그날 제가 그 금요일인데 네. 그 제가 응원하는 두산베어스가 한국 시리즈 올라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목동에서 방송 끝나고 잠실까지 넘어가면 금요일에 얼마나 막히겠어요. 그렇죠. 엄청 막히죠. 네, 그래서 그 방송이 한 7시쯤 끝났는데 그때 넘어가봤자 경기 다 끝날 것 같아서 제가 소개한 수상택시를 제가 소개한 방법대로 여의나루 가가지고 타고 잠실까지 넘어갔어요. 그래서 경기 보셨어요? 봤어요. 그래서 오래 걸렸어요? 아니 너무 좋았어요. 그때 한 5,000원인가 그랬는데 5,000원이면 사실 택시값 치고 너무 싼 건데 그 테일램프 빨간색 불이 올림픽대로랑 강변북로에 꽉 차 있는데 저는 혼자 유유히 네, 보트를 타고 수상택시를 타고 쏙 가르면서 갔습니다. 무슨 대통령이 된 것처럼 멋있다. 예, 그랬었는데 그게 이제 뭐랄까 아까 말한 수익성? 네. 사람들이 잘 안 타요. 왜냐면 저도 혼자 탔어요. 전세내고.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거죠. 아, 5,000원에 요트 빌렸네요. 네. 그러니까 네.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죠. 아직도 있어요? 근데 이제 다시 만든 것 같아요. 없었다가. 아, 그래서 아마 이 한강버스라고 해서 만드는 게 아닐까. 배라는 게 굉장히 유용한 수단입니다. 예, 왜냐면 그렇죠. 잘 어기질 않으니까. 나중에 타보자. 어, 네, 그러게요. 타보세요. 그럼 다 같이 한번 타러 갈까요? 언제 한대요? 더 사람 많아지기 전에. 단점이 그거였어요. 우리는 이제 버스를 타나 지하철을 타나 택시를 타면 길에서 탈 수 있잖아요. 네. 이걸 타러는 한강까지 가야 돼요. 아, 그러네. 그게 약점이에요. 여의나루까지 어찌어찌 갔는데 내려서 야구장까지 가는 게 아, 힘들었고. 그때만 해도 시범 운영 기간이라 이 무슨 그 공고차 같은 걸로 태워줬거든요. 근데 지금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봉고차 같은 걸로 태워줬거든요. 내렸더니 저기 큰 길까지 태워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좋았어요. 시범 운영 기간이라. 베디도 진짜 특이하시다. 진짜 많은 그래서 야구를 봤다니까요. 한국 시리즈. 좋다 좋다. 근데 털렸어요. 털렸어요라는 단어를 라디오에서 써도 돼요? 스포츠 팬들은 많이 씁니다. 아~ 탈탈 털렸다. 아~ 예. 근데 이런 단어를 써도 되는 거예요? 뭐 쌍욕은 아니니까 아. 예, 탈탈 털렸다. 예. 아. 진팀 입장에서 자조적으로 예, 마치 먼지 나르게 두들겨 맞는 느낌으로 아. 예. 아, 슬프다. 그게 김광현 비긴즈였죠. 예.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나갑니다. 베리포터님이 출제하셨습니다. 조율배기 드리고요. 이 가수의 이 노래가 내년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 문학 지문으로 실립니다. 대중가요가 교과서에 수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조용필의 친구여, 서태지와 아이들의 발해를 꿈꾸며, 이문세 빅뱅의 붉은 노을, 여자친구의 시간을 달려서 등이 음악 교과서에 실린 적이 있지만 이 노래는 국어 교과서에 실린다고 해서 더욱 화제입니다. 내년 국어 교과서에 실리는 이 노래는 어떤 가수의 어떤 노래일까요? 1번 윤하 사건의 지평선, 2번 아이유 반편지, 3번 오마이걸 비밀정원, 4번 이무진 신호등, 5번 악동뮤지션 오랜날 오랜밤, 6번 유지의 딜라이트. 아.
조롱이죠? 진짜 농락이죠? 왜요? 왜? 아 딜라이트 가사 국어 교과서에 실릴만한 느낌 없습니까? 아니 너무 가사 너무 예뻐요. 예, 한번 가사 좀 읊어주시겠어요? 딜라이트. 포근한 꿈을 꾸었나요? 포근한 꿈을 꾸었나요? 너무 행복의 경험. 낭송 좀 해보세요. 암시 암시. 너무 행복에 겨웠나요? Just delight. 하루 또 하루 그대가 힘든 줄 모르고 하루 또 하루 그대가 힘든 줄 뭔가 좀 빠진 것 같은데? 어 아파했던 시간을 헤어나질 못해. 어 좋다. 어, 아름답다. 진짜. 국어 교과서 들어갈 만하네요. 아 그죠. 하지만 저는 갑자기 국어 교과서라고 하니까 딱 느낌이 왔어요. 왜? 뭐죠? 뭐야? 아이유 선배님의 반편지. 어, 왜, 왜, 왜. 예쁘잖아요. 이게 시 낭독할 때도 예쁘고. 어, 그쵸, 그쵸. 한번 읊어주시겠어요? 그날의 반딧불을 당신의. 오. 내 노래보다 잘하네. 그러니까. 코인 노래방에서 본인 노래는 잘 안 부르나요? 어, 한 번도 불러본 적 없어. 어, 딜라이스 안 불렀다? 어, 어 섭섭하겠는데요? 그러면 어차피 다른 멤버들이 조롱으로 불러줘서 괜찮아요. 아, 그런 식으로. 네. 2번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네, 반편지 한번 가볼까요? 반편지. 가사가 네.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네, 원래 저희가 유나 선배님의 삽권의 지평선을 하려고 했는데. 샷건의 지평선이라고 하신 줄 알고. 어, 샷건. 촥! 해가지고. 어. 과학 같아가지고. 굉장히 그 미국 서부의 어떤 네. 총잡이 이야기인 줄. 샷건의 지평선. 오. 지평선으로 끝없이 샷건을 그러니까. 쏘는 거죠. 네. 나 오늘 말 안 할래. 어, 이미 쏟아낼 만큼 쏟아냈습니다. 네. 아 그러면 뭐 2번 아이유 선배님의 반편지 일단 한번 가볼게요. 어, 6번이면 네. 어떡할래요? 손에 점을 지지겠습니다. 마지막에 다 지웠는데 6번만 나오면 어떡할? 서로사랑 얘기 안 된 걸로. 아 근데 그건 반편지? 몰랐을 리가 없어. 반편지? 네. 와. 아니면 이무진 선배님의 신호등인가? 붉은색 푸른색 그 다음은 모르나요? 그 사이 3초 그 짧은 시간 노란색 빛을 내는 저기 저 신호등이 내 마음 속을 텅 비워버려 비워버려? 어, 힌트 좀 주세요. 힌트 플리즈. 어, 가사를 바탕으로 작품의 화자가 처한 상황과 화자의 태도를 답하는 문제가 담길 거라고 했습니다. 뭐라고요? 가사를 바탕으로 작품의 화자가 처한 상황과 화자의 태도를 답하는 문제가 담길 거라고 합니다. 이거 같다. 오랫날 오래 봐. 그러니까 국어 교과서에 네. 가사를 바탕으로 작품의 화자가 처한 상황과 화자의 태도를 답하는 문제가 담길 것이다. 태도를 답하는 문제? 그래 이게 그러니까 얘가 지금 무슨 태도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그렇죠. 아니, 아, 상황과 태도를 물어보는 거죠. 써라. 문제가 그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물어보고 답했는 노래가 오랫날 오랫밖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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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시 아니 아니고 화자의 상황과 태도를 답하는 게 문제였다. 그렇죠. 이제 네. 국어 교과서에 네. 이제 뭐 미안 자 모든 교과서라는 거 그래서 뒤에 거 고르신 거예요? 서로 막 묻고 답해서 다시 설명해. 자, 이 화자가 뭔지 알죠? 이 말하는 이가 네. 상황 처한 상황과 태도가 무엇인지 이 문제를 푸는 아이들이 쓰는 게 문제였대요. 이해됐어요?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괜히 어렵게 힌트를 드린 것 같아서 제가 사과드리고요. 네, 다른 힌트. 그냥 얘기 드리면 가사 속에 이제 작품의 화자가 처한 상황, 작품의 주인공이 처한 상황과 주인공의 태도에 대해서 아마 국어 교과서에서 선생님과 학생들이 얘기를 이제 나누는 거겠죠. 어, 여기서 이 가사의 주인공 혹은 뭐 이제 가사 속의 인물이 어떤 상황과 어떤 태도인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가사를 해석하면서. 근데 5번 괜찮은 것 같아요. 오랜 날, 오랜 밤 동안 정말 사랑했어요. 근데 딜라이크 하자. 그 오랜 날, 오랜 밤은 작품의 화자가 어떤 상황과 태도인가요? 오랜날 오랜 밤 동안 사랑한 거죠. 안 될 거라 생각하겠지만 그래요. 쉽게 날
기억하지는 말아줄래요. 신호등인가? 신호등? 붉은색 푸른색. 그래 좀 비유적인 표현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붉고 그 사이 3초고 짧은 약간 시간. 약간 말하고 다른데. 아예 해보세요, 보세요. 붉고 푸르고 약간. 붉고 푸르고. 붉고 푸르고 그냥. 붉고 푸르고. 대비되는 약간 그런 붉은색. 아, 약간 시각적으로 푸른색. 시각적으로 네. 신호등이라는 것은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이런 식으로 대비되는 색상들이 있기 때문에 멈추다. 달려가다. 아, 이런 그걸 국어 시간에 가르쳐 준다. 신호등의 신호등의 상징적 의미, 기호학적 의미로 빨간색이면 멈춰라. 파란색이면 그린 라이트 달려라. 4번 아니면 5번일 것 같은데. 일단 4번은 뭐 가자. 그래. 신호등? 네. 이무진의 신호등. 네. 됩니다. 자, 그러면 딜라이트 왜 X표 쳐놨어요? 예인 씨, 섭섭하게. 왜냐면 저 만약에 이 딜라이트가 올라갔다면 저희가 몰랐을 리가 없어요. 저작권이 지혜 씨한테 있나요? 울림에 있죠. 그러니까 지혜 씨랑 상의 안 했어도 되는 문제 아닌가요? 그죠, 그죠. 그래도 마련해주지 않았을까? 섭섭하게? 마련했는데 까먹은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자, 힌트 드릴게요. 가수가 직접 작사한 곡입니다. 오랜날 오랜밤이다. 5번 5번. 5번 악동뮤지션님들의 오랜날 오랜밤. 오랜밤. 딜라이트는 작사 누가 했나요? 다른 사람이 했어요. 본인이 안 했죠, 어쨌든? 네네네. 네네. 그럼 6번 아니네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잘했죠. 작사님은 알아요, 제가, 딜라이트. 아, 그래요? 네네. 악동뮤지션의 오랜날 오랜밤. 그쵸. 이것도 아니다. 직접 하셨을 텐데. 자, 사건의 아니고. 지평선, 비밀정원. 사건의 지평선. 사건의 지평선을 자꾸. 아니, 사건의 지평선. 네. 뭔가 과학에 실렸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었네요. 사건의 지평선. 빠르게 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쉽게 갈 걸. 그러니까. 저희 뭐 돈 벌긴 했나요? 100원. 100원 드립니다. 저도 하겠네요. 자, 러블리즈 노래 중에 혹시 내가 진짜 이 가사 너무 아름다워서. 데스티니. 교과서에 좀 실렸으면 좋겠다. 교과 시험에 실렸어요. 데스티니는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와. 그 어떤 부분이 실렸죠? 과학. 어떤 부분이 실렸냐고요?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딜라이트 아니 데스티니 가사가 어떻게 되죠? 왜? You are my destiny. 네, 그 브릿지 부분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반지를 너에게. 빛의 반지 내게 주고 싶은데 이게 그 이제 해랑 지구랑 달이 딱 맞물렸을 때 태양이 제일 크니까 아무리 반지. 가려도 이렇게 티 그 떼두리? 테두리? 테두리가 생기잖아요. 예. 가생이에. 그게 빛의 반지를 너에게 주고 싶다. 그러니까 저희가 달일 거예요. 아마. 화자가 달이라서 예. 그 지구에게 뭔가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구는 태양만 보고 있잖아요. 지구는 태양만 보고 있고 예. 우리는 그 지구를 돌잖아요. 예. 이 짝사랑의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자전과 공전 그리고 금환일식의 어떤 그 네. 오묘한 천체의 작용과 그 네. 과학적인 것을 네. 반영한 가사여서 네. 과학 문제 실례. 네, 과학 문제. 그것도 설명해줘. 뭐요? 저희 둘 파트 중에 내겐 하루가 꼭 한 달 같은데 이게 있는데 네네. 이게 뭐예요? 내겐 하루가 근데 우리가 달이라고? 그리고 상대방이 지구가 전체를 도는데 한 달이 걸린대요. 맞아. 그리고 저 우리는 하루만에 이렇게 도는데 그게 만날 그게 수가 그 가사에 없다. 그렇게 하루가 한 달 같은데. 그렇죠. 너한테는 하루겠지만 나한테는 한 달이다. 아, 알겠습니다. 이거를 그때 당시에 그 뭐지 A&R 실장님이 저희를 다 불러놓고 그 과학 선생님처럼 회의실에서 칠판에서 네. 설명을 해줬어요. 아 그렇죠. 달이 이제 지구를 맴돌기 때문에 네. 지구에게는 하루인데 뭐 달에게는 이제 그게 한 바퀴를 도면 이제 한 달이 걸릴 수 있어서 맞습니다. 그 부분을 표현하는 것이다. 빙고. 알겠습니다. 똑똑하다. 예. 어우 근데 너무 아름다운 가사네요. 그렇죠.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 진짜 훌륭한 교과서에, 빛의 반지. 예. 빛의 반지도 너무 아름다운 표현이고. 자 마지막 문제 나갑니다.
민진희님이 출제하셨고요. 조율백에 드립니다. 지금부터 1997년에 나온 가수 토이의 애주가라는 곡의 일부분을 들려드릴 텐데요. 잘 듣고 띵동 효과음 자리에 들어갈 가사를 맞춰주세요. 노래 나갑니다. 자, 아, 이승환 씨 목소리죠? 예, 그래가지고, 자, 토이의 애주가 신촌 구석진 선술집에 땡땡을 잘하는, 잘하시는 맘씨 좋으신 아주머니. 자, 여기서 띵동 효과음 자리에 들어갈 가사. 신촌 구석진 선술집 아주머니는 어떤 안주를 잘하실까요? 가수를 맞춰주세요. 아, 가사를 맞춰주세요. 1번 잔치국수, 2번 명란구이, 3번 오돌뼈, 4번 계란말이, 5번 두루치기. 일단 선술집이잖아요. 선술집에 파는 걸 골라야죠. 일단 선술집에 잔치국수는 안 팔아요. 오돌뼈, 두루치기 안 팝니다. 한식집이잖아요. 하, 이것도 전문적이네. 그러니까 술 관련 나오니까 아주 그냥. 근데 계란말이와 명란구이는 선술집에서 아주 많이 파는 네. 항목이죠. 이야, 전문가예요. 이야. 오늘 갑자기 전문가 모드로. 근데 97년 명란구이를 많이 먹었을까요? 난 데스티니보다 선술집 전문가다. 아 진짜요? 예. 네. 그래서, 좋아 좋아. 그래서 정답은? 그래서 저는 계란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계란말이다. 예인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완전 동의합니다. 완전 동의. 아, 완전 동의. 선술집이라 잔치국수 제외, 오돌뼈 제외, 두루치기 제외. 그리고 명란과 계란만 남지만 명란구이 97년에 먹었을 리가 없다. 없어요. 자. 우리나라에서 명란구이. 야, 이게 러블리즈다. 와, 이게 러블리즈. 야, 이게 유지애다. 추리까지 완벽했어. 야. 와. 이거는 출제자의 레벨을 넘어서는 추리였어요, 심지어. 잘했죠. 출제자도 그냥 메뉴를 넣었을 뿐인데. 이야. 와, 이건 무시무시한. 야, 나 소름 돋았어라고 하신 분 있고. 찢었다. 극장골. 예, 어나더 레벨이다. 와, 이 정도 추론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네. 추론이 완벽했어. 완벽했다. 와, 언니 같아요. 언니야. 32살 허수로 먹지 않았다. 자, 어쨌든 힌트로 드리려고 했던 것들은 이 선술집은 신촌에 실제로 있는 가게고 노래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어딘지 모르겠는데 저도 한번 가보고 싶네요. 자, 그리고 만화 마음의 소리 단행본 1권 미공개 콘티에 등장하는 음식이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맞추죠? 힌트가 더 어렵네요, 그죠? 예. 스타 셰프 최현석 씨의 소울푸드래요. 전혀 모르겠죠. 네네. 예. 야, 이런 힌트를 드렸으면 오히려 더 헷갈렸을 텐데. 근데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메뉴는 뭡니까? 안주로? 안주로. 저는 회. 저도 회. 회. 무슨 회? 모듬 숙성회. 아, 모듬 숙성회. 유지혜 씨가 실화네요. 네. 주류 관련, 안주 관련 얘기할 때 너무 박식해 보여요. 눈빛이 아예 달라져요. 박식. 눈을 갈아 끼우고 나오는 것 같은 느낌으로. 예. 구체적입니다. 예인 씨는 안주 제일 좋아하시는 게 역시 회인데 어떤 회 좋아하시나요? 물회 맛있는 것 같아요. 물회. 물회? 네. 그건 진짜 주당들이 먹는 건데. 네, 물회. 주당들이 보통 물회 한 바가지 해놓고. 그렇죠. 항아리에 나오는 거. 왜? 어제 물회 먹었거든요. 어제 또 드셨어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더 이상 이거는 뒷얘기 할 게 없어요. 네, 그냥 너무 깔끔하게 완벽했어요. 추론이랑 딱 떨어져가지고. 네. 예. 그래요. 자, 마지막에 홈런을 쳤습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그래서 얻었다, 너. 너무 웃기다.
술이랑 뭐 음식 관련 퀴즈는 하루에 하나씩 꼭 넣어놔라. 아니면 1번에 그걸로 기분 좋게 출발하자. 리드 오프 홈런으로 시작. 아 너무 좋다. 아 웃겨라. 제가 바보가 아니라니까. 천지예라고. 끝곡 모니터에 써드릴게요.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자, 배성재 텐 더잡 퀴즈쇼 유지혜 씨, 정예인 씨와 함께 했고요. 다섯 문제 중에 1,700원을 획득했고 처음엔 빵원, 두 번째 500원, 그 다음에 100원, 100원, 마지막에 1,000원. 균! 엄마한테 효도할 수 있겠다. 이야, 대단합니다. 이게 러블리 주다라고 하신 분 있고 완벽한 마무리였다. 여러 가지 호평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2,000원 줘야 되는 거 아니냐? 프리까지. 프리가 너무 환상적이어가지고. 주간식이 완전 그랬잖아요. 예, 이거 주간식이었어도 네. 그냥 나왔을 것 같아요. 예, 알겠고요. 자, 유재 씨, 정예인 씨가 풀어보면 좋을 잡다한 퀴즈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금요일 더잡 퀴즈쇼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자, 두 분 뭐 하실 얘기나 홍보하실 거 혹시 있나요? 뭐. 아, 저희 오늘 녹화 당일날 예. 대만 콘서트 한다고 열렸거든요. 아, 그 티켓 오픈됐나요? 네네네. 아, 아직 티켓 오픈은 안 되고 대만 콘서트를 한다라는 네네. 사실이 오픈됐어요? 네네네. 아, 언제 하죠? 12월 1일 날. 12월 1일에? 네네. 오, 12월 1일이면은 일요일인가요? 네. 그리고 또 다른 곳도 또 여기까지 다른... 어? 얘기할게요. 러블리즈 월드 투어? 어디까지 가는 것인가요? 이야. 그러니까 축하드립니다. 네. 예. 자, 순회 공연 잘 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인 씨는 홍보할 거 없습니까? 뭐 저는 뭐 노래 나온 지 이제 일주일 정도 됐기 때문에 노래 많이 들어주세요. Dance 네. with me.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끝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끝곡은 러블리즈 데스티니고요. 소등합니다. 야한 꿈꾸세요. 고생했습니다. 아, 고생했습니다. 완전 배가 다 꺼졌어. 아, 예인아 팬미팅. 아, 맞아. 저 팬미팅이에요, 여러분. 9월 20... 언제지? 9일. 9월 29일? 응. 맞나? 어, 맞아. 9월 29일 내가 2시에 한 번. 내가 어떻게 너보다 더 잘 아냐? 2시 한 번, 6시 한 번 합니다, 여러분. 어, 두 타임. 네. 9월 19일. 네, 오실래요, 오빠? 시간 되면 가야죠. 일요일인데. 그러니까요. 저 화장실이 좀 급한데 혹시 사진 찍고 보내 달라고요. 네. 나 요즘 잇몸이 부어요. 사람인가? 아니, 거 안쪽 말고 여기 딱 중간이. 네. 이 일을요? 임플란트. 너무 쉽게 얘기하네. 힘 빼. 임플란트. 안 아파. 뭐 있나요? 어, 추석이니까 뭐. 명, 설 할까요? 아니, 송편? 여기다. 아니, 여기 명절음식 한 번씩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생방송 화이팅! 화이팅! 계란말이 올려줘.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좋은 한가위 보내세요. 좋습니다. 네. 안녕히 들어오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오빠. 안녕. 안녕하세요. 오, 계란말이 먹고 싶다. 꽃보다 남자 참치 씨나만 봐야지. 요즘 정 보면 올라와 있겠지? 응. 아까 올라와 있던데요? 어디냐? 그냥 꽃보다 남자 참치 치니까 나오던데. 그러니까 거기 PPL의 신기원을 연 당 그 드라마기 때문에 뉴 칼레도니아라는 게 거기서 처음 뜨지 않았나?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행사부터 PPL 스케일이 컸어. PPL이라고 생각도 못했었는데 난 보는 순간 PPL인 줄 알았는데